뭐 방금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뭐 반박하는 게 그렇긴 한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판촉령 행사가 나오고 그러면 같이 이용해주고 광고해주는 것이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고 저로서는 그것이 뭐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신 것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만하세요. 그거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 허용되고 어떤 게 허용되지 않는지는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. 그 당시 국회의원들께서 결정하셔가지고 어떤 범위까지 정치자금을 쓸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해놓고서 그 범위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쓴 거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잘못됐다 됐다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당시 정치자금법에 분명히 정치활동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낙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낙선한 이후에 정치활동에서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걸 가지고 그걸 다시 또 국민의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설명 좀 해주시죠. 설명을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. 정치자금법에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안 되는 거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에이, 현행과는 다르게 이제 그 당시는 현행과는 다른 구정치자금법이 있었고요. 제가 비록 낙선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, 정당 사무소가 있었고요. 또 정당에 지방의원을 비롯한 그 조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낙선 이후 어떤 그 아주 좌절한 그런 시련의 위기에서 공부를 하러 떠나는 처지였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 그 후원 국회의원으로서 마감하면서 그 경비 처리를 회계 책임자인 남편에게 위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남편은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시의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따라서 법에 맞게끔 정당,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탁을 한 바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지출한 모든 것을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셔가지고 네. 신고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뭘 숨기거나 그렇게 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라는 네. 것이죠. 네. 분명하죠 그것은? 네. 지금 검찰과 현 정부가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께서는 검찰이 합법적으로 다 수사하고 있는데 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과연 근데 합법적으로 다 수사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적법하게 수사한 지 이해가 안 됩니다.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1차 그 사무소 위주 국어 기소했을 사건 당시에 그 사실 분명히 수사가 되었지도 않고 따라서 공소 사실이 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 사무소를 위주했고 그것이 어떤 것이고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본회의장에서 재정부 질문할 때 분명히 아무것도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기소하는 것은 공수권 남용이고 위법한 거다.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공수명이 안 될 것이다. 공수명이 안 됐습니다. 그런 상태로 기소하고 하는 것이 과연 법에 맞게 적법하게 수사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? 제가 그 지금 후보자로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 법률적 저의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서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거듭 계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소를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.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 삼은 피의자가 유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유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인권 옹호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한 네. 견해가 하나 있고요. 네.
또 하나의 검찰의 입장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공소장 그 후에 드러난 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법원임으로 동일성이 없다고 해서 법원임으로 다시 기소할 수밖에 없다. 그것은 법원의 잘못이다 하는 그런 입장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어느 것이건 간에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있지만 형사정법에 보면 분명히 공소를 제기할 때는 범죄의 증명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기소할 수도 돼 있습니다. 범죄 사실이 증명이 될 수 있어야 기소할 수도 돼 있습니다. 형사소법엔. 근데 범죄 사실 일시도 특정이 안 돼 있고 어떤 방식으로 위조했는데 특정이 안 돼 있고 그게 누가 했는지 특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형사소법에 정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 해당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.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과연 적법하게 수사라고 기소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. 검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. 그것뿐 아닙니다. 사실은 제 결론은 유재수가 뭐 큰 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된 게 맞다가 그게 생각 거기에 대한 저는 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검찰이 수사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보면 수사의 시점과 그런 것을 자의적으로 선택을 합니다.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도 고발된 것이 올해 2월 달입니다. 근데 수사를 시작한 게 11월 달입니다. 그동안 9개월 동안 가만히 두고 있다가 시점을 보고 나서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. 또 수사 대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사건을 먼저 할지를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. 그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지금 울산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. 고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피고발인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건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고소인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러지 않고 고소 사건에 대해서 피고발인 뒤를 먼저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 대상자를 임의로 선택해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. 지금 검찰권이 남용되겠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. 겉에서 볼 때는 수사권이 있고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시 적격하다.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는 건가요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어떻습니까? 네. 그런 그 제가 그득 인권 옹호를 하는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검찰 문화를 만들고자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만약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점도 면밀히 살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그런 검찰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